예, 고난이란 안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되면은요, 지금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라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 함정을 다 뚫고 정보에 민감해야 되고 또 하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서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 때문에 오는 착시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착각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 감춰져 있는 실상, 리얼리티 또는 실제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멍청한 20대는 착시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똘똘하고 지혜 있는 크리스찬들은 20대 때 이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착각 현상을 제거해서 실체를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실제를 만난다 또는 실상을 만난다 또는 사실과 직면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게 깡통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고도 욕심 때문에 그런지 뭐죠?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명백한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를 막 무시하고 지멋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민심 대충 보이는데 막 아니라고 우기고 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에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안 보이는가 봐. 맹목이 돼버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오잖아요. 작은 실수 이거 막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작은 실수를 큰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때는 그런 거 보면서 저런 바보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길 걸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멍청한 40대, 50대가 그 길 걸어가면 나는 아니지. 저 바보들 하냐? 왜 보고도 모르나? 왜 실제를 파악 못하나? 그래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조그만 거 이렇게 닫는 게 홈이라 그러잖아. 홈이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조그만 구멍 났을 때는 홈이로 막을 수 있는데 맹목이 돼버리니까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 그런 거 범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가 교회 내용입니다. 일곱 교회 소개하는 특징이 있죠. 첫째,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고. 되게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칭찬, 책망, 그리고 메시지와 뭐 해결책. 이렇게 네 파트로 나갑니다.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네 파트가 아니라 세 파트입니다. 왜냐? 칭찬이 없어요. 아, 이 한심한 것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칭찬이 없어. 그냥 예수님 소개하고 그냥 들이다 때려요. 책망, 그리고 해결책과 또는 뭐 메시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세 단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소개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란 뜻이 뭐죠? 아멘. 그렇게 된다. 뭐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됐을 때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의 또는 찬성.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그대로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예수님. 아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게 앞부분에 다 근거가 있거든요. 아멘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잘 보지도 않겠지만 이사야서 65장. 그것도 맨 뒤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1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걸 딱 좀 일치되게 번역을 하지. 원래는 아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번역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놨어. 그죠?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래 뜻은 아멘 아멘이거든요. M-A이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이르노니 그거거든요. 근데 왜 진실로 진실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기 편해서 그래요. 원래 원문이 아멘이거든. 아멘, 아멘, M-E-A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그 이사야서 65장 에고 에이미 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 16절에 보니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자는 주시죠, 주님이.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보다 아멘의 하나님이 더 와닿잖아. 아멘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인데 이것도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맹세하는 자는 맹세대로 이루어지겠죠.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뭐 환란이 잊혀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요걸 좀 활용했던 거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뿌리가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빠삭하게 알았어. 우리 같이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입 벌리고 멍하게 있지 않고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 65장, 신약에서는 고린도서 1장.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 아멘이야. 아멘이야. 근데 아멘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 되기가 참 힘들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멘 그래놓고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싹 속여.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 우리는 사기치잖아 인간은. 뭐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약속 맨날 어기고. 또 하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고 싶어. 1억이 있어야 주지.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멘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성품이 신실해야 되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이거 진실적으로 믿어. 이거 뭐 얘가 뭐 거짓말하겠어. 근데 능력이 없죠. 뻥치죠. 왜?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 반면에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처음에 힘이 없을 때야 정복 못했지. 근데 나중에 힘이 생겼거든. 사사기 1장 28절 보니까 이방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뭘 강조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힘이 있어도 다 안 해. 왜? 나쁜 놈들이거든. 신실하지 않거든. 그래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아멘은 성품이 신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순교자라는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 증인. 그래서 우리도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돼, 증인.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아멘의 하나님이다. 보증하기 위해서 나는 증인이고 순교자고 목숨 바쳐 이룰 수 있는 신실함이 있고 창조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나 창조주야. 능력도 있지. 그래서 아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멘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몇 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멘이니까 두 가지. 신실함과 또 하나 능력까지도 있으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맹목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 좀 말장난 같지만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좀 역설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 대상은 하나님 믿어야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 믿기 이전에 순서는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순서로 볼 때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깨지는 게 먼저야.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1차.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남자들은 주먹 믿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주먹을 믿어서 내가 싸움을 좀 잘했거든. 또 잘난 척 안 해. 아, 진짜 잘했어. 내가 되게 잘했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주먹을 의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었어. 누가 덤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경험 같은 거 믿어요. 경험. 파란만 장기거든 나 인생이. 그랬더니 경험도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다 깨졌지.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 대학교 때 진짜 믿음이 생겼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먹 믿고 경험 믿고 뭐 딴 거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 믿게 되더라고. 여자분들은 좀 예쁜 애들은 자기 미모를 믿는 것 같아. 그냥 확 긁어버려야지 그냥. 그리고 믿으면 안 되죠. 또 뭐 좀 머리 잘 돌면 지혜를 믿고. 그러니까 1차 단계는 그거라니까. 빨리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빨리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출발.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나의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근데 아멘의 크리스찬이 드물거든. 그래서 우리도 아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모델이 제일 좋죠. 요셉같이 살면 될 것 같아. 예수님 아버지 모세. 아니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했대. 나는 아니거든. 난 아니야. 감당이 안 되죠.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대. 나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그런데 임신을 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여자가 어딨냐 그러고 뭐 신문고에 올리고. 그런 나쁜 놈 아니었어요.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래.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있대. 되게 멋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남자는요 성품이 좋아야 돼. 얘기했잖아. 아멘이 되기 위해서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막 떠벌려 다니지 않고 침묵하고 보자기같이 덮을 줄 아는 거. 이게 남자지. 남자는 이래야 돼요. 그냥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난 안 했다 그러고 네가 다 했다 그러고. 아유 한심한 놈. 그죠? 그게 무슨 남자야. 제가 최고의 크리스천 나월 설명했죠. 나월. 9년 사귀었다고. 한 해 지나고. 그랬더니 욕을 한 여자한테 바가지로 했어요. 2013년에 환승연애 한다느니 양다리라니. 그러면 9년 사귀다 헤어졌으면 나월을 혼자서 얼빠져서 좋아하고 그럴 수 있을 건데 안 그래. 글을 올렸죠. 혜진이 나랑 사귈 때 9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판 적 없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아프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실드 치잖아요. 와, 난 그거 보면서 나월에게서 요셉 같은 아우라를 느꼈어. 그죠? 나월 한번 보고 싶네요. 어디 갔나고? 멋있죠? 하도 이 반푸지 같은 남자들만 보다가 이런 남자 보니까 요셉, 나월.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이 바보 멍취 같은 놈들은 맨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자 욕이나고 다니고. 제발 바보짓도 하지 말라고. 성품은 좋지만 감당이 안 되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경이 나타난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쫄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해납득 공감 안 되지만 1장 24절 보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되게 멋있어. 그죠? 능력이란 게 뭔지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면 돼. 나는 감당이 안 돼. 근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감당이 돼. 그게 능력이에요. 싸움 잘한다고 그래봐야 가서 얻어 터지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제일 강해. 뭐 경험 있다고 난리 쳐봐야 그거 다 깡통들이야. 나머지 다 깨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요셉같이 살면 돼요. 딱 알고 있죠. 아멘의 크리스찬. 성품이 좋아야 돼. 신실함. 또 하나가
능력은 내가 없어도 돼요. 그냥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 그게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의 크리스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실함이라는 성품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순종 그럼 우리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아멘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젊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지는 얘기예요. 책망인데 책망은 뭐 맨날 듣는 거죠. 미지근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일단 뭐 감이 오죠.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동네가 부자였다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지역에 부족한 게 물이었대. 물이 부족했대요. 물이.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히에라볼리. 시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제일 가까웠는데 거기는 온천이래요. 물이 뜨겁대요. 뜨거운 물이 막 나는데 그거 받아다가 이제 써야 된다고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옛날에 뭐 수도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이렇게 물 끓어가지고 하겠지 뭐 이렇게 도랑 같은 걸로. 근데 오다 보면 온천이 식잖아요. 시에라볼리 있을 땐 뜨겁지만 라우디 갖고 오면 식잖아. 근데 그 물이 석회수 물이래. 그래서 뜨거울 때는 쓸만한데 이게 미지근해지면은 냄새가 역하고요. 그거 마시면 토한대.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잘 모르겠으면 중국에서 좀 살던 사람 아는데 중국에 석회질 물이 많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맹물 못 마셔요. 그거 마시면 배탈나. 그래서 차 타 마시잖아. 우렁차 같은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 찬물을 절대 안 줘요. 대만도 그런 것 같아. 물 달라 그러면 항상 이게 뜨거운 거죠. 찬물 마시는 거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두 나라밖에 없어. 한국과 일본. 왠지 알아요? 물이 좋아서 그래. 찬물 먹고 배탈 안 나는 나라가 물 좋은 나라예요. 일본 물 되게 좋아. 그리고 한국도 물 좋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먹잖아 우리는. 아이스 아로 얼죽아잖아 우리. 얼죽아가 되는 나라가 왜 일본과 한국밖에 없을까? 물이 좋아서 그렇다. 물이 좋아서. 중국에는 찬 음료 마신다는 게 잘 상상을 못해. 걔네들은. 근데 라우디가 그렇다고. 그 미지근해지면 냄새나고 역하고 토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데인데 골로세 있죠. 골로세. 골로세가 시에라볼리보다는 좀 먼데 거기서 마실 물 같은 걸 갖고 온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위층이나 먹을 수 있는 거죠. 비싼 물이니까. 생수 배달이지. 그죠? 그런 건 그냥 마셔도 되는데 시에라볼리는 석회수 물이기 때문에 먹기 힘들다. 그게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뭐 온도라기보다도 변질됐다 그런 거죠. 오다가 변질되는 거야. 식어지면서 온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퀄러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퀄러티가. 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질, 변질. 우리 신앙 얘기예요. 오다가 신앙이 변질된다. 리얼 크리스찬에서 존 웨슬리 표현에 가면 The almost Christian이 된다고.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변질됐다는 거죠. 라우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변질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온도 갖고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거죠. 해서 막 뜨겁게 했다. 요즘에 교회가 식어졌어.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 그럼 뭐 기도할 때 맨날 소리 질러대면서 뭐 목 쉬고 무슨 여존사같이 목소리가 대야 속 시원해서? 그건 아니죠. 변질의 변질. 그러니까 변질 되더라. 그 왜 변질되느냐 하면 변질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질된 걸 몰라 본인들이. 그게 풍요가 주는 착시라니까. 20대 때 보면은 풍요롭잖아 지금.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중에 그래도 풍요로워요. 가난 같은 거 잘 모르잖아. 풍요롭다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 착시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 투성인데 돈이 많아. 그러면 문제 없어 보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되게 엄청난 부자 딱 보면서 저 걱정도 없겠네 그러는 거 못 느껴요? 들어가 봐. 똑같은 걱정 다 있는데. 근데 착시현상이라니까 자기가 돈 많다고 사람들이 아, 행복하시겠어요? 잠깐 이러면 내가 행복해야 되나? 이러면서 착각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돈 때문에 착시현상이 벌어졌다고. 지금 20대가 이럴 수 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뭐 좀 풍요롭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착시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상을 봐야 된다고. 실상을 못 보죠. 뭐 여기 뭐라고 되죠?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착시현상이에요. 17절에 나오잖아요. 뭐에서 내가 공고와 가련함 이거 모른다고 뭐가 될까? 뭐 말기암인데 모를 수 있죠. 괜히 건강진단 받다가 말기 암 3기 4기 이렇게 발견될 수 있잖아. 근데 막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내가 얼마 전에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거든. 엄청 건강한데 말기암이야.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막 알통 이렇게 나오고 그 헬스클럽에서 만든 가짜 근육들이 있잖아. 뭐 이러고. 오늘 안 왔나? 조지완 이게 가짜거든. 가짜야 이거. 헬스클럽에서 만든 건 다 가짜야. 이소룡 같이 농부의 몸 같은 거 그게 진짜야. 잔 근육들 짜잔한 거. 아, 나 그런 근육 보고 싶어. 없어. 짜잔한 거. 그러더니 이제 대나무로 때려도 부러져. 근데 이 헬스클럽에서 했던 애들은 팔씨름 하면 팍팍 나가 떨어져요. 김민경이 때려도 나가 떨어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지 본질을 몰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눈 멀었다는 건 문제를 못 본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못 보고.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라우드 그러니까 변질됐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20대도 그렇죠. 숨기는 문화가 있잖아. 뭐 걸핏하면 프라이버시래. 뭐까지 그 전화번호 물어봐도 뭐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번호 따는 거야. 신방하려고 그러는 거지. 번호 따는 거냐고. 뭐 괜히 비싸게 돌고 뭐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뭐 어쩌고 난리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SNS 화려한 사진 올리고 맨날 그 포샵한 거 올리고. 나 기절해서 몇 번 죽을 뻔했어. 사진으로 봤다가 얼굴 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라우디게 학교예요. 그 사람 성도 나시였어. 하여튼 간에 그래. 그 미성과 허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야 예배 드리면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만나면 나를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면 나를 만나요. 껍데기 다 벗겨지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돼. 병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런 거 보게 되는 거지. 가짜로 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 생각 안 해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등록을 했대. 500만 원 주고. 등록을 했더니 뭐 이렇게 소개해 줄 거 아니야.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서 그 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어때요? 라고 소개해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40살, 연봉은 2,600만 원, 결혼 후에는 퇴사해서 집에서 있고 싶음.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화를 뻔해요. 나이는 왜 이렇게 많으며 뭐 연봉 2,600만 원?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거기다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있고 싶다고 나한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야? 어이없어. 말이 안 돼. 이거 엉터리 아니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 사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고객님의 프로필입니다. 안 웃겨요? 잘못 부른 거예요.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에요? 지금 나이 40살에 연봉 2,600만 원에 결혼 후에 집에서 놀고 싶다. 그럼 그 남자는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물론 큰 죄를 졌겠지. 이런 자를 만나면. 주제 파악을 해. 주제 파악을. 자기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자기는 뭐 평균 이해하면서 뭔 놈의 남자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될 남자만 구하고 있어? 주제 파악을 하고 주제 파악을. 내가 세교회 와가지고 내가 두 번 소개해 준 적 있어. 이 남자. 두 번 다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거리 두 가지를 얘기해. 내가 어떤 여잔데 어디 나온 여잔데 뭐 이런 식으로. 나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미치겠네 진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하는데. 라우디 학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먼저 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이 시대가 허상 속에 살고 있어요. 드라마 속에 있는 그런 허상 속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20대 뭐 30대 초반에 뭔 돈이 있어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사며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그냥 백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아, 자기는 뭐 5천만 원도 못 모은 사람이 남자가 뭐 3억 있다 그러니까 거지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되냐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어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발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능성과 잠재로 준 게 젊음이지. 아, 다 된 걸 기성이라 그러잖아. 기성. 아, 20대가 어떻게 기성세대 같은 삶을 살라 그래. 기성이 안 되죠.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고 못 듣고 이 바보 멍충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맨날 SNS에 있는 게 진짜인지 알고 다 뻥치는 게 진짜인지 알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뭐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있고 이 한심한 놈들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라우디가 영성이라고. 예수님의 해결책. 안약 바르라. 재밌는 게 진짜 라우디가 그동안에는 안약이 좋은 게 나왔대. 뭐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이름은. 분명한 게 안약이 잘 나오대. 인터넷 찾아봐. 라우디가께서 그 근처에서 나오는 안약. 안약이 좋았대 옛날에. 안약이. 그래서 안약 발라 그런다고. 안약 발라.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그건 우리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안약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라는 안약. 그냥 멀쩡할 때는 안 보여. 그런데 고난 당하면 보여요. 고난 있기 전에는요, 이렇게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잖아. 아, 난 사랑이 넘쳐. 나 이렇게 인품이 이렇게 온화하지? 나는 밝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인상이 밝아가지고 항상 쌩글쌩글 웃고 다녀. 나 이렇게 믿음이 좋지? 그냥 누가 건들면 아멘, 주여. 이게 말이 저절로 나와. 나는 참 믿음이 좋고, 나는 성격이 밝고, 나는 사랑이 넘쳐. 근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어. 한 고난이 두 가지, 세 가지 엎어치기로 왔어. 그죠? 뭐, 사귀다가 버림받고,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사기쳐서 통장에서 다 털어서 도망치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삼중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더니 짜증이 넘치고요. 성격이 밝은지 알았더니 문고를 잠그고 두 달째 안 나오고 있어. 잠수 타고 있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밤낮 입에서 나오는 게 에이쌍이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그래서 교제 좀 오래 해봐야 된다니까. 왜냐?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사람 본전이 다 나오거든.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나와요. 그때 아는 거죠. 아, 저기 깡통이구나. 그래서 실상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나. 착시에서 벗어나서 진짜를 보라고. 정말 그래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깡통이더라고. 고난 당해보니까 본전 다 드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게 진짜 개쓰레기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시니까 건져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게 초토화돼가지고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 저는 20대 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고난이 잘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산상수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박해. 팔복 중에 그게 있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잔뜩 고난당하면 박해당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니네같이 살았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큰 고난 없어 요즘에. 그리고 많이 배웠잖아. 배워가지고 뭐 내가 몰라가지고 당하는 일도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드니까 함부로 누가 대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박해 별로 안 당하는 것 같아. 목사인데도 박해를 안 당하는 것 같아. 옛날에 같으면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 지금은 뭐 평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 하나 해드릴게요. 말씀 붙들고 살면 박해가 와. 온다니까. 아내가 박해하라든지 남편이 박해하라든지 친척이 박해하든지 어머니가 박해하든지 학교 선생님이 박해하든지 여러분이 장관이 돼도 박해하고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뭐 변호사도 박해하고 의사가 돼도 박해하고 선생님이 돼도 박해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박해가 와. 그때 힘내하십시오. 복이 크대. 우리는 말씀 때문에 박해당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박해를 해가지고 뭐 상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박해를 당하면은 착시가 사라지고 리얼리티, 실상이 보인다니까 내가. 엄청 유익해. 그게 안약이야, 안약. 아,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환히 보여. 말씀과 함께 박해 받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저는 뭐 장차 받을 복도 있지만 그게 안약이라니까. 진짜 잘 보여. 그래서 깊이 있게 봐.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엄청 멀리 봐. 영적 시력 5.0. 포사이트. 선견지명. 다 보여. 21살도요.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 고난이라는 안약 바르면. 엄청 깊어져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쫄지 마. 그리고 고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막 갖다 부딪히는 거지. 그죠? 그럼 눈이 좋아져요. 안약 바르고. 또 듣는 거 나오잖아. 뭐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죠? 뭐 문을 두드리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나오지? 20절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뭐 그림도 있잖아. 맨날. 이사 가면 맨날 갖고 오는 그림 있잖아. 아닌가? 이거 내가 한 10개 받았어. 그래서 다 남 나눠주고. 제발 목사한테 그걸 갖다 주지 마. 그거. 그게 없겠어? 엄청 많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얘기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런 말씀 20절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귀가 들려야 열지 들리면 열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고난이란 안약 바르고 눈 열리고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잘 들리라고. 그래서 잘 듣고 잘 보면 정말로 승리합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는 뭐 하겠어?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풍요롭게 만들어. 썩게 만들어. 원숭이 미치게 만드는 법 알죠? 이게 뭐 파블로프 실험하고 비슷한 건데 버튼 누르면 빨아 나오게. 버튼 누르면 빨아 나오게. 그럼 얘도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거든. 원숭이가 바보가 아니니까. 원숭이가 그래도 IQ가 50은 될 거 아니야.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고. 우리 집 강아지도 50이 넘는 것 같아. 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안다니까 진짜예요. 알아요. 말티스 그 깡통인데 걔는 좀 똑똑해. 알아. 똑똑하게 늙어서 하는 것 같아. 교활한 녀석. 늙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배고플 때만 누른대. 잘 안 누르고. 또 하나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 흥미를 잃어버린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나오겠어. 그런데 원숭이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랜덤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 누를 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조금 나가면은 지천으로 깔린 게 빨아난데 그 버튼 앞으로 안 떠난대요. 계속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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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누르다 한번 나오면 좋다고 먹고 또 누르고 누르고 1000번 누르다 한번 나오면 좋다고 넣고 그러다가 관절염으로 쓰러져 죽는데요. 누르다가 세상이 여러분 20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알아요? 매달리면은 안 되는데 가끔 돼. 그래서 되지도 않는 싸움에 맨날 뭐 고시 공부한다, 뭐 한다, 또 뭐 하여튼 확률도 하여튼 거북이가 토끼 이길 확률. 와, 나 미치겠어. 그게 그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안에 SNS가 있거든. 친구들, 부모들의 뭐 성원, 성원이야. 성화지, 성화. 되지도 않을 일들. I am으로 못 살아. I am who I am으로 못 살아. 원숭이 미치는 거 똑같지. 그래서 맨날 죽을 때까지 35대까지 그거 누르고 앉았다니까. 눈이 열려야 돼. 눈이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신지를 알고 그거 나가면 금방 되는데 10년이면
다 휘어잡는다 세상아. 왜 젊은 우리가 낭비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길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뭐로 부르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야죠.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 정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더 설명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냐고. 성령이 적용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드립다 그냥 뭐 한 가지만 매달리지 말고 그거 원숭이 새끼랑 똑같이 그 버튼만 맨날 누르고 있고 부름이 다 틀린다. 그 부름이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다 1등합니다. 승리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런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도 아멘의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합시다.